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.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번 결심에서는 검사 구형과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. 관건은 검찰이 김호중에 대한 구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입니다.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쳤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소속사 관계자들을 통해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없애기도 했습니다. 사건 이후 내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. 김호중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던 만큼 이번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번 결심에서는 김호중과 함께 범인 도피 교사,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, 매니저 장모 씨의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또 수감 중인 김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.